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평택 지재역자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평택이나 이런 곳에서도 출근을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52세로 꽤 대단지고요. 그다음 입주는 23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공고는 3월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약 조건이 나오면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입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다른 단지들 분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보통 평택이라고 하면은 고덕 국제신도시를 많이 떠올리세요. 여기는 2008년부터 지금 조성 중이고 22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보일 것 같습니다. 위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년 6월에 양산을 했고요. 8월에 E라인도 이제 가동을 시작하고 향후 5년 동안에 뭐 4호리 공장도 추가로 만든다고 해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고덕 신도시는 이제 삼성의 도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이번에 분양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분양을 많이 해요. 여기는 장점이 평택 지재역과 가깝습니다. 현장은 여기 있어요. 지재역 같은 경우는 SRT하고 1호선을 지금 운행 중이고요. 수원발 KTX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는 현장에서 한 13분 정도 걸리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은 좀 정비가 덜 돼서 그런데 정비가 되면은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거를 만약에 고려하신다 그러면 이 지하철을 이용하실 거라면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도보 생활권인지를 따져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일대는 근처에 인프라로 하면 이마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 조성되는 데는 인프라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단독형 건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이마트가 가까운 것도 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어떨까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재역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원으로 가신다 그렇다면 같은 라인이니까 환승 없이 34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신길에서 한번 갈아타고요. 1시간 30분이 걸리고요. 강남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금정에서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사당에서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1시간 35분이 소요가 됩니다. 열차 시간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차 간격이 꽤 깁니다. 보시면 러시아워 시간, 여기 서정리 방면이 이제 이쪽 강남이나 이쪽 여의도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청량리나 광운대행을 타게 되고요. 1시간에 4대 정도가 있게 되죠. 러시아워 시간에 그렇습니다. 배차 간격이 뭐 그렇게 막 촘촘하게 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SRT를 타시면 수서까지 30분이면 가실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시간표가 이렇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실제 30분이 안 걸립니다. 운임은 어린 7,600원이에요. 전기권도 파는데 선착순이라서 복불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도 있고 못 사실 수도 있고 한 달에 20번을 출근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15,000원씩에서 30만원 정도 들고요. 맞벌이는 곱하기 2니까 60만원 정도 들겠죠. 1년이면 700만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거비에 이 비용도 꼭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근 단지 청약 경쟁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단지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지금 지재역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곳이에요. 분양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청약 예정지는 여기 있습니다. 가깝죠? 지재역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분양가가 84를 기준으로 4억대였습니다. 115도 있었죠? 공급세대 수는 1999세대고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경쟁률을 보시면요. 가점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84A타입이 메인이죠. 84A타입 같은 경우는 당첨 가점이 32점이었습니다. 1순위로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고요. 최고는 74점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맥락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청약을 언제 했냐면 19년 9월 했거든요. 이때에는 비청약 과열 지역이었고 비투기 과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60%, 초과는 추첨이 100%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첨이 일단 되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점도 높고 청약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자, 다음 현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기는 경쟁률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 단지는 동삭동 이편한세상 지지역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지금 설명드린 청약 예정지고 지지역이 여기 있고 동삭동 이편한세상 지지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가깝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2020년 8월에 청약을 실시했어요. 공급가격은 뭐 비슷해요. 공급가격은 84가 4억 초반이었으니까 뭐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고요. 세대수도 여기도 1500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꽤 대단지죠. 경쟁률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때는 청약 과열지구로 분류가 됐고요.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는 추첨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아까 6개월이었는데 여기 늘어났어요.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늘어납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입지도 살짝 다르고 분양 시기도 살짝 다르고 이런 조건이 좀 달라요. 경쟁률을 보시면 전용 84 같은 경우에 1순위 청약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경쟁률이 확 줄었죠. 2.05 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점도 14점밖에 안 됩니다. 최저 컷이. 그리고 74랑 5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각형 있으면 미달인 거 아시죠? 미달이 됐습니다.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당해 마감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택 지지역 자인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다만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분위기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단지명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얘가 지금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서울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